2018년 2월 15일 저녁,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설 연휴 첫날이었고 저녁 6시경 운동을 마치고 6시 40분경 지하에서 올라와 1층 문 앞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간판에 조명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 위에 주황색으로 빛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를 처음 본 순간 든 생각은 옆 건물 옥상에 누가 저런 주황색 등을 걸어놨지? 신기하게 생겼네? 였습니다. 그 빛나는 물체는 그렇게 약 1, 2분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저는 그것을 계속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것이 전등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상승해 작은 점으로 보이게 됐고 작아진 후에는 주황색이 아닌 하얀색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는 천천히 제가 서 있던 곳을 기준으로 하늘 한 가운데로 이동하더니 90도 방향을 틀어 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 물체를 계속 촬영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날아서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마침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주변에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후 저는 며칠간 멘붕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날 목격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촬영한 영상을 국내의 UFO 전문가에게 보내봤습니다. 그 전문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거리가 멀어 카메라에 잡힌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아닌 것 같고 UFO 또는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내서 답변을 들어보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외국의 전문가에게서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듣고 그 전문가와의 연락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입장에서 저는 그 물체가 드론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원이나 공터에서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행 물체를 목격한 곳은 주택가 한 복판입니다. 주택가에서 그렇게 높이 그리고 멀리 드론을 날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항공법상 드론 비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제가 그 물체를 목격한 대화동은 드론 비행 금지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물체를 발견한 것은 저녁 6시 40분경. 저녁 6시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제가 이 물체를 처음 본 순간에는 건물 옥상에 큰 전등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드론이었다면 그 정도 거리라면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격 당시 그 비행 물체로부터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드론보다 훨씬 큰 물체가 높이 떠 있는 것을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 거리와 당시 목격 현장 상황입니다. 제가 본 것이 드론이었다면 최초로 발견했을 때
드론 조종자가 근처에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당시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상공을 계속 날아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드론을 날리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만약 드론이었다면 드론 조종자는 안 보일 정도로 멀리까지 날아간 드론을 어떻게 조종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격한 것이 UFO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를 목격한 후에 저는 제가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제가 촬영한 영상을 올리고 이 사건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냉담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 아니냐? 드론이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UFO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UFO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외에서 있었던 제가 아는 가장 충격적인 UFO 목격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에 의해 목격되면서 여러 편의 영화로도 제작된 사건, 일명 피닉스 라이트 사건입니다. 20여 개의 거대한 빛이 하나씩 켜지면서 V자 대형을 이루더니 아리조나 지역을 날아다니며 여러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목격된 충격적인 사건. 당시 미 공군은 이것을 조명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V자 대형으로 장시간 자유롭게 비행하던 거대한 빛이 조명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과 정부는 그것이 UFO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후 10년이 지난 2007년, 사건 당시 주지사는 그 물체가 UFO였다고 주장합니다. 97년 당시에는 왜 그런 발표를 했던 걸까요? 당장 UFO나 외계 생명체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대과학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오히려 그런 미지의 것에 대한 부정이 우리가 진실로 다가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UFO가 세상에 알려진 지 5, 60년이 지났고 그동안 UFO는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UFO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UFO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 때문에 눈과 귀를 닫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